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밀은 없어라는 드라마로 찾아뵙게 된 고경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비밀은 없어 JTBC 새 수목 드라마 오누즈 역할을 맡은 강한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좀 저희가 작년에 좀 이렇게 재밌게 찍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반년 만에 이제 공개되는 거라서 많이 긴장되고 설레입니다. 저희가 재밌게 찍은 만큼 또 재밌게 잘 나왔을 것 같아서 혹시 설레는 기대되는 마음. 살짝 뭐 1회를 미리 봤다거나 뭐 저희는 이제 약간 하이라이트 식으로 부분, 네. 아 끊어. 네. 1에서 4부까지 이제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 약간 두 분의 얼굴에 약간 좀 자신감이 지금 저 살짝 스쳤거든요. 보셨어요? 저 지금 자신감을 지금 살짝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래도 한번 간략하게, 왜냐면 우리 구독인님들은 아직까지 내용을 또잘 모르실 네. 수도 있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네 저희 드라마 진짜 맛깔나게 너무 재밌게. 아 어떡하지? JTBC 새 수목 드라마 비밀은 없어는요. 네네. 아나운서로서 아주 삶을 번듯하게 잘 살아오던 송기백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를 당해요. 아 우리 경표가? 네. 네네. 갑자기 사고를 당하면서 네. 너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니, 사고 좋아해? 아니 너무 맛있게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맛은 많이 내려다 보니까 제가 네네. 아 평소에 텐션은 이게 아닌가 보죠? 아, 이래요 형님. 아 평소도? 아 평소도 지금 약간 자중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래서 뭐 평소 텐션대로 보여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했잖아요. 네네. 그 뒤로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맛깔이 나서 제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머 어떻게 막 거짓말을 못하고 막 나를 막 탈옥죄가 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그래서 아, 이 진실만 얘기하는 거네요? 진실만 얘기. 근데 전 또 예능 작가거든요. 오누즈라는 친구는. 그러면 국이 다르네요. 여기는 그렇죠. 드라마 뉴스고. 네. 그렇죠. 전 예능국. 사실은 제가 이게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도 이제 오누즈 작가를 만나게 되면서 맞아요.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예능 12년 차인데 이 친구는 원래 아나운서의 길만을 쫙 정도로 걷다가 제가 이 친구 물건이다 싶어 가지고 예능의 세계로 이 친구를 끌어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픽하듯이. 네. 바로 그. 예능도 네.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처음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딱 그래요. 절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무슨 척하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쵸. 뉴스 같은 것들이 또 신뢰감을 줘야 되기 네. 때문에 조심하시죠. 보통 네, 예능에 맞습니다. 나오는 걸. 근데 꼬셨군요. 그렇죠. 힘겹게 이제 딱 이제 꼬드겨가지고 예능의 세계로 이제 딱 인도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벌어지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 이제 에피소드마다 펼쳐지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12부 동안 네. 만나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맛깔난다 진짜 맛깔난다 맛깔난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비타민이야. 요 얘기가 영상을 어떻게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를 그래도 한번 오. 보고 네, 보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정우 뉴스입니다. 아, 되게 신뢰 있는 얼굴 하고 있네요. 네. 톤도 시간도 좋고 일도 잘하고 인성도 네, 칭찬. 왠지 왜 저러고 계시죠? 저거 우리가 게임 시뮬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바로 그 상황이에요. 대박이다. 현실 고증. 뭐 게임에서 지면은 아, 저도 뭐 이렇게 저희 시뮬할 때 네, 맞아요. 직접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고 예능인을 데려오랬지 피고함을 데려오랬냐? 아 메인 작가님은 돈 나네요. 이 집 재미가 중요한 건데 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피고 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모르죠 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 예, 사고가 나는군요. 위에 사고. 흰자 연기. 흰자 연기 이거 배우분들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집에 손자를 보고 사실 저게. 쉽지 않은 건데 집에서 해보잖아 이제 거울 보고 흰자만 보이는 거. 아 자연스러운 거 받으면 출석할 그래. 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또 많은 또 말은 평소에 하시죠 평소에. 네 못 참죠 또 이제 속이 있는 거.
아, 우리의 또 주종혁 배우. 아, 삼각으로 가나요? 예. 아, 맞으면 섭섭하죠. 반갑습니다. 트로트 대스타로 나오네요. 국민사위 김정화. 국민사위. 오랜만이네. 잘 또 잘. 아, 또 옛날에 또. 아, 우리 8년 만이잖아. 한번 해봐요. 기백씨 있는 그대로의 모습 분명 먹힐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봐요. 뭘 해보자는 걸까요? 아. 일단 첫 등장씬에 이거 그리고 시작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거의... 또. 어. 아, 근데 고증이 잘 되네 이게. 어, 실제로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 맨날 저러고 있어. 게임도 직접 해보시고요. 해봐야 되니까. 해보고 뭐 이게 뭐 이 벌칙하면 웃길까 말까 뭐 이렇게 하면 요 정도 하면 아플까 말까 이런 거를 서로 막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런 고증까지도 되게 네, 잘 돼 있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또 그런 디테일을 또 찾으면서 보시는 것도 아, 아주 재밌는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을 맞추는 건 어땠는지. 이게 두 분이 인연이 언제 혹시? 저희가 사실은 되게 오래됐어요. 네. 어? 그 이 작품이 처음이 아니고 맞아요. 제 대학교 바로 한계수 선배 중에 류덕환 배우가 있어요. 덕환 오빠랑. 어, 지금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런 거는 또 제가 메모를 해야 되거든요. 아, 메모를 하면서. 자, 족보를 한번. 네, 네, 한번 그려요. 한나 배우 네. 선배 류덕환님. 49기고 48기에 류덕환 오빠가 있어요. 우리 한나 배우가 네. 어디? 중앙대학교 영역. 중대 영역. 네. 중대면 누가? 중대면 경호 아닙니까? 어, 네, 맞아요. 경호 선배님, 어, 학교 다닐 때 좀 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1학년 때 한창 고기수 선배님이시긴 했는데 왕왕 아~ 학교를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 족보를 지금 그린 중인데 네네. 한나 배우 중대, 경표 배우 전 건대입니다. 네. 건대? 네. 근데 이제 류덕환 배우랑은 같은 소속사였어요. 아, 류덕환 배우님이 중간에 경표랑 소개팅을 시켜줬구나. 아,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닙니까? 아, 아 아니 아니에요. 저희를 소개팅. 로코니까 제가 어떻게든 한번. 아, 혹시, 아, 죄송합니다. 네. 마치 소개팅 같은 작품을 주선을 그러니까 그, 직접 쓴 걸. 아, 대학생 때니까 네. 작은 작품 독립영화 같은 맞아요, 걸 맞아요. 만들죠. 네. 과제처럼. 네. 저희 이제 둘이 나오고. 또 그 덕한 오빠랑 또 이솜 씨랑 또 같이 나오고 해가지고 총 네 가지 네 네 가지 에피소드에 저희가 세 가지 에피소드에 네. 나옵니다. 오, 그렇게 돼서 그러면 두 분이 현장에서 그럼 처음 만났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네. 이제 한나 배우가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에 제가 또 카메오로 출연을 하면서 같이 또 작업을 했었죠. 그게 간떨어지는 거. 그 네. 구미호로 나오 맞아요, 맞아요, 나오시는 맞아요. 거. 제가 구미호 역할이었고. 네네네. 산신 역할로. 산신 역할이었어. 아, 네네네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두 분의 케미나 관계가 지금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가 있었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전사가 있었고 그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배우로서 만나서 또 연기력으로 서로 케미를 맞춰가기도 하지만 어릴 때 만났을 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뭐 사람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첫인상 같은 게 있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고경표 씨 어떤 사람입니까? 경표를 제가 예전에 그 덕한 오빠 그거 촬영을 하면서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진짜 그 새싹 같은 느낌. 어머. 지금 같은 유치원생 느낌. 어, 유치원생 이제 막 피어나는. 같은, 이제 막 피어나는 되게 그 슈퍼 루키의 느낌. 어. 슈퍼 루키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제가 그 경표랑 촬영하기 전에 아 경표 고경표라는 사람과 이런 짧은 그런 걸 찍는다 그러니까 다들 막 경표를 아는 사람들이 경표 성격 진짜 좋다 경표 진짜 착하다 성격 진짜 좋다 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착하고 성격 좋더라고요. 여러분 경표는 진짜 성격은 좋습니다. 경표는 솔직하게 얘기들을 다 맞아요. 네. 경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투명하다 그러죠. 투명 물고기처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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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투명 물고기는 뭐예요? 왜 투명한 물고기 있잖아요. 안에 뼈도 속이 다 보이는. 네. 투명한 물고기 같은 사람이라. 내장도 보이고 뼈도 네, 보이고. 다 있고 막 다 보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경표는 그러면 네. 그 옛날에 우리 한나 누나 지금은 한나 씨 지금은 뭐 밥 먹었어? 한나찡. 한나찡. 네. 한나증에 대해서 네. 한나증에 대해서 네 당시에 어떻게 뭐 첫인상이나 기억납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희고 이제 털털했어요. 근데 저...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네. 그게 변함이 없어요. 아 조금 더 앞으로 또 거슬러서 인생 얘기 조금 한번 그래도 아. 우리 구독이님들께서 좀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한나 배우 중대 경표 배우 건대 둘 다 영영가죠? 네 그렇다라는 것은
연기의 꿈을 품고 어느 인생의 어느 포인트에서 나 연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학교를 갔다는 뜻인데 뭐 어떻게 우리 경표 씨부터 좀 더 일찍 그런 마음 어떤 계기로 이런 마음을 품게 됐나요? 저는 솔직하게 좀 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실기 위주의 과들이 연기과. 이거 봐, 또 투명 물고기 또 이거 나온다. 저 사실 어느 순간 무슨 영화를 보다 큰 충격을 받고 나도 이 배우를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연극영화과에 지원했어요가 아니라 실기 보는 대학. 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도 솔직하게 영화 좋아했겠죠. 솔직하게. 아니 정말 솔직하게 저는 이제 너무 다행이었던 게 2008년도 다군에서 건대가 거의 실기 100%로 봤어요. 그래서 내신이 들어갔으면 전 아마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을 텐데 그 해만 희한하게 이제 거의 실기 100%로 뽑아주셔가지고 그래서 건대라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아니 왜 공부를 잘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습니까? 네, 저는 학교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제가 지금 이거를 경표 씨에 관한 자료를 잠깐 아까 봤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YG에서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그게 제가 그 아카데미에 다니다가 YG가 그때 당시 지금의 YG 규모는 아니었고요. 아직은 작을 때? 네, 아직은 작을 때인데 이제 저를 캐스팅하셔가지고 연습생 생활을 조금 했었어요. 그럼 아니 연습생이라는 건 사실 춤추고 노래하는 연습생? 그게 사실은 가수 부분 가수 파트에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연기자 네. 파트는 또 연기 선생님을 모셔서 연기자 파트였군요. 네, 신체 훈련을 하고 캐스팅이 됐었던 거야? 길거리 캐스팅처럼? 아카데미의 월말 평가를 할 때 그 YG 쪽 선영이 강선영 누나가 오셔가지고 지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카우트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 나한테 이 길에 어떤 씨앗을 심어주신 분이지. 그럼 연기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네. YG에서 뭐 이렇게 괜찮은 분 없나 이렇게 왔다가 저희 회사에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그땐 데뷔 전이고. 데뷔 전이죠. 그렇게 해서 같이 연습을 했던 분이 유인나 씨. 맞아요. 유인나 씨도 맞다. YG 계셨다. 박하나 씨라고 또 이제 배우 박하나 씨도 같이 연습생 생활 했었고 지금 이제 정성일 배우님, 성일이 형님이 또 거기에 이제 YG 1호 남자 배우로 계약이 되신 상태였죠. 그렇게 배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2년이나 했다고 여기 써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들어가서 고3 1년 생활을 쭉 하고 대학교에 덜컥 입학이 됐어요. 아, 건대 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건대에 붙은 상황에서도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다가 내가 여기서 계속 이럴 필요가 있나? 근데 대학교 생활 너무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네. 대학 생활에 전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게 혼자서 활동을 하면 오디션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회사 없이 오디션의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렵지. 학생일 땐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막 발품을 팔고 뭐 하다가 덜컥 21살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어떤? 그 공개 오디션을 지원을 했는데 KBS ETV의 이제 정글피쉬2라는 작품으로 제가 데뷔를 정글피쉬 뭐였지? 나 아는데? 그 1편에는 김수현 씨가 나오셨고요. 2편에서는 이제 홍종현, 뭐 저, 뭐 한지우. 이게 학교 배경 드라마였나요? 네네. 네네. 제목 기억이 납니다. 옛날인데 되게 옛날 건데 이거. 그걸로 저희가 데뷔를 했죠. 네. 자, 우리 한나 배우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친언니가 두 명이 있거든요. 언니들 둘이 발레학원을 이제 다니는데 저는 이제 할머니 손잡고 언니들 이제 끝난 거 이제 데리러 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첫눈에 반한 거예요. 발레복 입고 그 노래에 맞춰서 클래식에 맞춰서 막 그 춤추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귀엽죠, 이쁘고. 네. 그래 반해가지고 나 다니고 싶다. 나도 다닐래. 그래서 그 5살 때. 근데 집에서도 그거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 막 3-4살 막 거의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저는 집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한 5-6시간씩 하루 종일 춤을 췄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얘는 좀 춤을 추던지 뭐 해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발레 나 발레 할래 이러니까 그래 가서 에너지를 써라 집에서 하루 종일 춤추느니 학원 가서 춰라 그래가지고 발레 학원을 갔는데 그래서 와 이거 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발레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0년을 했는데 저는 사실 원했던 게 발레 학원 발레 해서 뭐
발레학원 열심히 다닌 다음에 뭐 대학교 가서 이게 아니라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럼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그게 꿈으로 자리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중학교 2학년 때쯤 제 현주소를 보니까 세계적인 발레리나는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 이미 중학교 때 본인을 그렇게 딱 약간 과연 내가 생각을 했네 그때 길 가다 멈추고 생각을 했네. 그러고 결론 내렸지.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몇 년 동안 해봤어요. 이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앞뒤로 이렇게 몇 시간씩 해도 타고난 유형 그 체형 발레 체형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노력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 극복이 됐지만 아 세계적인 발레리나 현실적으로 안 되겠구나 하는 그걸 느껴서 딱 10년 차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아니, 아무리 10년 차를 했어도 그때 중2인데. 네.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10년 지금 여기 보면 본인 객관화를 벌써? 이게 자기 객관화를 중2가. 아, 자기 객관화를 좋아해요. 경표 그때 콧물 흘리고 다닐 때인데 지금. 아, 진짜예요. 어릴 때 원래 콧물이 잘 나잖아요. 진짜예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아 의견을 서로 이제 존중한다 이래가지고 부모님도 중이가 그러면은, 네. 어머니 드린 말씀 있습니다. 그래 한나 무슨 일이 발레를 때려치려 합니다. 이유가 근데, 뭐니 한나 하면 또 조금 또 설명도 했을 것 같아. 근데 또 워낙에 또 저희 어머니께서도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하니까 뭐 그렇더라 하면서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금 그만하고 또 새로운 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계속 공부를 했죠. 책상에 앉아서. 근데 오히려 몸을 10년 동안 쓰면서 머리를 안 썼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네. 공부를 아예 안 하다가 오히려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다 암기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또 너무 재밌어. 또 공부하려더니 또. 아니 왜냐면 발레는 아무리 해도 계단을 조금 올라갈까 말까인데 네네. 공부는 그냥 내가 그냥 다 외우면 그게 시험에 나오니까. 저 지금 고경표 씨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는 표정이거든요 지금. 단순 암기를 하면서. 지금 발레부터 공부까지. 제 중학교 시절과 비교하고 있었는데 너무 지금 다른 세상이야. 아, 잠시 이때 중학교 시절에 뭐 하고 있었나요? 저 진짜 콧물 흘리고 침 흘리고. 침 흘리고 콧물 흘렸어. 아니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침 흘리면서 만화책 콧물. 나도 만화책 봤지. 만화책 봤지. 근데 이게 또 성격이야 이거는. 뭐가 잘 됐다 맞아, 뭐가 맞아. 맞다가 아니라 성격. 다른 건데 굉장히 진중하고 성실한 성격이네. 그래서 막 공부를 멋있다. 하다가 근데 수학 성적이 또 안 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 또 딴 거는 외워보니까 되는데 수학은 따라가기 쉽지 않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안 했던 걸 한순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또 저희 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한나야 한번 연기를 배워보는 게 어때? 어머님의 추천이 있었구나. 연기 왜? 이렇게 되물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너 발레하는 걸 좀 보니까 발레할 때도 되게 연기하듯이 표현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는 동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막 표정이랑 막 막 그걸 막 다 느껴가면서 그 연기 그 발레가 말만 못하는 종합 예술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대신 몸으로 표현하는 막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 닮았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딱 똑같. 어머니도 되게 진중하게 객관화해서 생각했으니까 발레 그만둬 했을 때 그래 했던 거고 또 신중하게 고민해서 다음 루트를 또 추천해 주신 거네요. 고민을 하니까 그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기? 근데 연기를 배우면 연기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성격이랑 안 맞을 것 같은데? 그쵸. 이랬더니 어머니께서 그 연기를 배운다고 꼭 연기자만의 길이 있는 게 아니다. 뭐 계속 공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연기과 교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너의 성향이랑 잘 맞을 것 같으니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학원을 갔는데 진짜 첫눈에 반한 거예요. 이 연기라는 거. 다섯 살 때. 근데 이게 또 왔어요. 이분이 약간 또 이분도. 금사빠인가요? 약간 또 독특한 게 진중하고 성실한데 반하는 건 한순간이네요. 아 순식간에 반했어요. 그때 발레학원 갔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딱 저한테 대본 한번 읽어봐. 10분 뒤에 한번 해봐. 이랬는데 그 대본을 받고 한 다음에 딱 그 단상에 올라가는데 조명을 탁 꺼주신 다음에 핀만 탁 쏴주시고 엄마 여기요. 딱 대사를 하던데 온몸에 전율 지금 또 닭살 돋잖아. 눈앞에 그게 아직도 생생해. 온몸에 닭살 전율이 돋으면서 그때 기분이 지금도 지금 로딩이 되시는 돋잖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내리에 완전 그래서 와 나 이거 평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찾아서
이때 그냥 고3 언니 오빠들이랑 수업을 같이 들었어요. 그럼 하루 종일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좀 스토리가 길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전혀. 계속 펼쳐지는데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의 이제 연극계의 계기였어요. 그때 이렇게 진중하게 자기의 인생의 고민을 고 1대 고경표는 뭘? 근데 꿈을 안 흘렸지. 그때는 야자를 이제 도망치고 친구들 돈가스 먹으러 가고 물총 싸움하고 막 그랬거든요. 물총 싸움이요? 아, 물풍선에다가 물풍선이나 이런 거 이제 500원짜리 이제 이렇게 쏘는 거 갖고 그래. 아 미치겠네요 진짜. 그러면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표 씨도. 네. 그래도 이렇게 작품 쭉 이제는 필모가 너무 많이 쌓였잖아요. 사실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그게 뭐든 간에 영화든 드라마든 그래도 내 어떤 연기 인생 필모그래피에서 약간 전환점이 됐다거나 크게 기억에 남는 그런 작품 좀 자랑해 주세요. 일단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응답하라 1988이 제 인생의 좀 전환기였고요. 응답대? 네. 응답대가 근데 제가 아까 우정이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그 우정이는 그냥 올곧은 사람이 필요했대요. 그 캐릭터가 약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도 있고 너 반장이고 약간 그런 네네네, 캐릭터잖아. 네네, 그렇지? 근데 우정이 말이 너무 웃겼어. 올곧은 사람이 필요하긴 했는데 시트콤에서 걔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 감자별이 그 직전이었나 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거기 막 이 짤도 많이 돌죠. 그 네, 뭐죠? 네. 그 무슨 짤이라고 그 그런. 엣제라고 짤인데 그. 아 엣제. 아 요즘 와, 이거. 이 이번 드라마에도 이런 거 좀 나옵니까? 아 다양한 표정이 나. 0.5초 단위로 얼굴이 표정이 아주. 아 네네. 야 오랜만에 봤네. 근데 우정이 말이 되게 애는 고다 보이는데 또 드라마 그 시트콤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연기도 잘하고 해서 그때 캐스팅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되긴 했지만 제 SNL 크루 출신입니다. 그렇죠. 이거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굳이 찾아보진 마세요. 네. 그때 사실은 어린 마음에 조금 걱정도 했었어요. 제가 사실은 좀 나도 멋있는 역할을 하고 싶고 좀 진중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약간 이렇게 망가지는 네. 소비가 생기면 과연 내가 나중에 진지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네. 당장 또 눈앞에 닥친 일은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또 생각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뭐 좋게 말하면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배우로서 표현할 수 있는 제 무기들이 많아진 거고 그래서 그 시기를 걱정했던 게 지금은 참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었구나. 돌이켜보니까 나한테는 정말 값진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우 역할 연기할 때 경표가 막 그런 눈썹이나 이런 거 컨트롤도 되게 막 신경 썼다고.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연기를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오디션 보던 분들이나 약간 전반적인 연기 트렌드 같은 게 독립영화 연기? 이렇게 좀 이걸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나 이런 얘기 너무 재밌어요. 연기에 또 유행이 있구나. 아, 네, 늘. 네,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좀 막 과격하게. 그때는 어떤 게? 그때는 힘 빼고. 아. 독립영화에서 많이 비춰질 법한 연기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이제 표정을 많이 다양하게 써왔던 반면에 이번에는 최대한 눈썹을 움직이지 말아보자. 그래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을 할 때도. 아니 눈썹이 움직여? 말할 때 눈썹이 왜 움직여? 막 보통 막 이렇게 하면 저는 막 이렇게 표정을 과하게 하는데. 하면. 근데 이제 그거를 최대한 하지 말고 수더분하게 좀 덤덤하게 표현을 해보자. 근데 이게 너무 몸에 배인 습관이라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눈썹이. 으쓰라고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힘을 빼려고 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 공부들을 사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좀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힘 빼는 것보다 맞아요. 그럼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것보다는 좀 돌고 도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게 있는 것 같아요. 한나 씨 연기할 때 보면 그 나는 그 몰랐는데 네. 발음이 땅땅땅땅 들리잖아요. 맞아요. 아, 딕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귀에 탁탁탁탁 꽂히니까 그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요. 아, 확실히. 난 있어요. 그게 뭐 우리는 연기는 잘 모르지만 이게 트렌디한 건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냥 제 쪼예요. 아, 근데 사실 그런 게. 아, 그냥 쪼예요. 근데 좀. 아, 제가 그 캐릭터에 잡을 때마다 저도 그 인물의 소리가 어디서 주로 나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성적인 사람이냐 감성적인 사람이 좀 가슴 소리를 내려고 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위로 소리를 내려고 하고 좀 무슨 그런 얘기야? 나 이해를 못했어. 아 좋은 배우인 것 같아. 뭐 정말 좋은 뭐 그런 식으로 가슴에서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좀 감성적인 아 내가, 비유적 표현으로 내가 오늘 뭐 어떻게 해서 너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더 내려야 소리가 조금 더 아래쪽 흉성적으로 네. 나오느냐 아니면 소리가 떠서 딱 이렇게 알려주듯이 네. 너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딱 똑바로 약간 좀 이성적인 친구. 그럼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코 닦으면서 만화책이나 볼 거야? 너 고등학교 가기 싫어?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코 좀 닦고 있어봐 경표. 잠깐만. 어 방금 코 닦는 건 굉장히 힘 뺀 연기였어. 그거 좋았어 코 닦을 때. 아 이거 힘준 연기인데. 어, 힘준 연기였어. 나중에 명확하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쵸. 자연스럽게 그냥 그쵸. 살짝. 그쵸. 힘 뺀 연기는 사실 이거 이걸로 끝인데. 힘 뺀 연기는 사실 그냥 이걸로 남들이 보는 듯만. 어 이거야 돼. 힘을 주면. 근데 요즘 트렌드. 비밀은 없어 트렌드. 아, 비밀은 없어. 야 연기 유행이 있군요 이게. 아니 그럼 한나 씨도 그 네. 말씀해 주세요. 어 우리 그 얘기 했나? 너 경표만 얘기하지 않았어? 어떤 드라마가 그래도 그쵸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이 인생의 된. 전환점. 저는 아무래도 와 모든 작품이 참 그런데 간 떨어지는 거. 아 그쵸. 아무래도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저를 조금 약간 그 차도녀라든지 좀 너무 그냥 이성적이고 약간은 무서운 나쁜 사람 쪽 그런 좀 냉소적으로 보는 좀 그런 게 그런 사람으로 저를 좀 많이 보셨다면 그 간 떨어진 동거 때 그 김도환 배우랑 네, 네. 그 로코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고 이 인물 자체가 좀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는 맞아. 애여가지고 맞아요. 약간 허당끼가 좀 저한테는 연기자로서 그 전에 보셨던 모습이랑 또 다른 새로운 좀 그걸 열게 된 그게 아닐까. 아 맞아요. 근데 또 그 계기에 그 작가님을 간 떨어진 동거 작가님 또 미팅하고 이랬을 때 런닝맨을 진짜 재밌게 보셨었대요. 아 예능 나왔을 때. 네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뭔가 다 연결돼 있구나. 아 그거 보셨어요? 이랬더니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그래서 아 그렇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캐스팅 이게 또 상관이 그거 잘한다고 그 캐스팅 됐다는 이 세상에 없지만 사람들은 다 보고 있기는 하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면모가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하는 걸 그 누구 하나 나쁘거나 싫게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당연히 좋게 보죠. 이 지금 옆에 제 자료에 간 네. 떨어진 동거에 한 줄 요약 배역이 이렇게 써 있어요. 수려한 외모와 엄청난 재력을 가졌으나 백치미 가득한 747세. 아니 747세였어요. 아, 근데 이 당시 스타트업이란 드라마를 같이 찍고 있었거든요. 혜련 작가님, 박혜련 작가님. 네, 그래가지고 좀 어려웠던 게 아침에는 이제 간 떨어진 동거를 찍다가 스타트업 가면 그 냉소적인 눈으로 갈아끼우는 안광 어렵다. 안광을 왜 갈아끼운다니 그게 쉽지가 않아. 모두 모르게 초롱초롱하게 뜨고 있는 거 그래서 갑자기 싹 그 냉정 그 이때 그 쉽지 않았어. 카니발에서 했잖아. 변신해야 되는군요. 변신하고 막 머리 막 떼고 막 붙이고. 어 나 그거 물어보자. 그러면 이제 작품 얘기 좀 많이 했으니까 네. 약간 사담 살짝 나눠보고 마무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요? 아 오기 전에는 오늘 제 제작 발표했고요. 네네. 제작 발표회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집에 들렀다고 왔습니다. 잠시 저희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시간 정도 비어가지고. 아 근데 한 시간 쉰다고 집에를 가나? 보통은 차에 있잖아요. 분리수거도 좀 쌓여 있었고요. 네. 좀 해야 될 게 집안일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집에 가면 집에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네네. 몰라요. 아니 집에는 그리고 언니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친언니 두 명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하지만 친언니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친언니 한 명은 집에 있었고 네. 집에 있었고 한 명은 아직 그 퇴근하기 전이었어가지고. 아 예. 직장을 다니시는구나. 네네. 또 각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집에서 같이 그렇죠, 살다가. 그렇죠. 근데 난 거실에서 좀 쉬다가 밥을 먹었지. 밥 먹고 빵까지 후식으로 먹고 오늘 많이 먹었네. 아 지금 오늘 나 너무 많이 먹어 한 4끼 먹은 것 같아. 잠깐 한 시간 쉬는 동안? 네 그 사이에 그래서 너무 급하게 먹은 거예요. 우리 오늘 경표는 그럼 한 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집에 들려서? 저는 일단 집에 들어가서 이제 네네. 라면에 밥에 베이컨으로 그만해 식사를 그만해 하고. 그만해 그만해. 아, 잠시만요 라면 먹었다. 라면에 밥까지는 알겠는데 베이컨을 먹었다고요? 네. 아 제가 라면을 그냥 라면 안 먹고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컵라면은 우와. 보통 이제 용기에다가 이제 물 부어서 이제 기다렸다 드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컵라면을 끓여 먹어요. 냄비에다가 네. 굳이 딱 1분에서 2분만 끓이면 면발이 좀 달라지거든요. 컵라면 더 맛있어? 훨씬 맛있죠. 아니 그럼 그래도 일반 라면
보다도 그게 더 훨씬 맛있습니다. 이제 면 좀 가는데 탱글탱글해. 특히나 그 면의 변화가 많이 달라지는 게 왕뚜껑 있잖아요. 네. 왕뚜껑은 그냥 면을 그냥 물에 불려서 익힌 거랑 끓인 거랑 아주 그냥 다른 라면이 돼버려요. 그럼 왕뚜껑을 1, 2분 정도. 왕뚜껑은 이제 면이 얇아서 끓인 물 이렇게 뜨거운 물 넣으시고 1분만 딱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저어서 딱 드시면 끝까지 드실 때까지 탱글탱글함이 유지가 돼요. 와, 진짜 연기 얘기할 때는 그렇게 천천히 얘기가 되는지 뭐 먹는 거 얘기했더니 줄줄줄줄줄 나오네요. 예. 아 왕뚜껑 근데 이건 꿀팁이네요. 네네네 진짜 저는 라면 많이. 아니 약간 경표 씨는 사실 간혹 가다가 어딘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얘가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격리단에서도 만났죠. 식당 같은 데 가면 경표가 어 감독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러면서 와요. 근데 나도 어디 식당에 안 가잖아. 뭐 회식 있거나 뭐 누구 뭐 만날 일이 있어서 뭐 맛집이라고 해서 따라가면 그렇게 얘가 가끔 거기서 그렇게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도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친구들이 경표를 자꾸 마주쳤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자꾸 뭐 마주쳤다고. 뭐 먹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제가 음식점 뭐 이런 데야. 100% 음식점이에요. 제. 아니 얼마 전에 들은 얘기 중에 너무 웃겼던 게 제가 김우빈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뵌 적이 없어요. 근데 고규필 배우가 저한테 한 번. 그 고규필 씨도 나와요? 네 저희 드라마에 같이 나와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그분 맞아요. 너무 귀여우시잖아.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야 너가 우빈이를 아니? 그래서 저는 그분 너무 좋아하잖아. 뵌 적이 없다. 근데 우빈은 널 알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지? 했는데 연남동에서 네. 김우빈 형님은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계신데 네. 제가 너무 큰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걸어 지나갔다. 그래서 그분이 볼 수밖에 없어. 아니 저 사람은 무조건 고경표인데 왜 저러고 다니나 싶었대요. 우빈 씨 머릿속에서는 너무 이상한 광경이죠 지금. 노래를 너무 큰 소리로 하면 동료 배우인데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왜? 제가 가끔 그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약간 주변 인식 못하고 네네네. 약간 그냥 헤드셋이나 이어폰 끼고 그냥 흥얼거리고 다니는데 그게 좀 크게 부르나 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네네. 요즘 꽂혀있는 음식이나 평소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까? 빵을 좀 좋아하는데 아하. 빵집 중에 저는 르뱅룰즈라는 곳을 좀 추천해드려볼게요. 그건 어딘데요? 여기저기 있어요 좀. 아 약간 체인 쪽도 있고 좀 강남 쪽도 있고 이런데 르뱅룰즈 아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빵이 이게 먹어보면은 그냥 기본 빵들도 밀가루가 맛있는 느낌이 확 나요. 아 예. 밀가루 르뱅... 맛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템들 있잖아요. 기본 치아바타 뭐 기본 뭐 네, 있죠, 있죠. 아, 기본템. 기본템. 네, 기본템들인데 이게 맛있다라는 거는 원재료가 좋다는 거. 그 원재료 좋은 맛을 되게 좋아해요. 음식도 스무. 철저히 이건 맛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건 홍보도 아니고요. 네, 네 한번 잡사 보세요. 아, 잡사 봐. 아, 건강한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강식을. 네, 아, 진짜요? 네. 조미료 세지 않고 슴슴한 맛을 타는. 아, 어디 경상도 서울 태생인데. 아, 네네네네. 아 그러면은 네네. 우리 한나 배우님은 네네. 예를 들어 오늘 그냥 별다른 그냥 적당히 스케줄 끝나고 네. 퇴근했어요. 네. 퇴근했더니 뭐 언니들도 이제 막 퇴근하는 언니가 맞았어. 아, 배고플 수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시켜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밥도 좀 시켜 먹고 합니까? 저는 근데 또 저녁을 조금 일찍 먹는 편이에요. 아, 공복에 잠들죠? 예? 공복에 잠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체중 유지 이런 거. 아니야, 근데 건강? 이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또 사건이 네네. 있는데 연기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연기 학원이 발성 발음을 되게 열심히 시키는 학원이었어요. 그 기마 자세로 가, 기아, 거, 기아, 고, 이런 거 막 100번씩 시키는 이런 데였는데 그 어느 날 제가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요.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안 나오고 그래서 막 소리 낼 수가 없어요. 연기를 막 배워야 되는데 열심히. 네네네.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1번이 술, 10번이 담배였거든요. 그거 빼고 잘하죠. 나머지를 제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름진 거 먹기, 야식하기, 먹고 바로 아, 성대 눕기, 안 좋은 초콜릿 좋아해. 역류성 식도염이 왔나 보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상태에서 발성 발음 훈련을 너무 세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이상하지.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1번하고 10번은 제가 안 하니까 나머지를 생활 습관 싹 바꿔야겠다. 해서 이제 야식 안 먹으려고 하고 먹고 바로 안 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이게 아니라. 약간 그 배우분들의 직업병 같은 건가요? 역류성 식도. 그래서 약간 목소리가 그거는 이제 먹고 바로 누우시는 너무 분들의 눕고 혹시 야식 먹고 저는 자주 눕습니다. 근데 그 기분이 진짜 좋잖아요. 저도 되게 눕고 싶어요. 근데 아니, 그... 기울여서 누워 있죠. 이렇게 소파에. 그러다 솔솔 잠드는 거 최고죠, 사실. 최고죠, 최고 행복하죠. 진짜 기분 좋은 건데 네. 그걸 못 느낀 지 너무 싫다고 못 느꼈어요. 인생의 행복이죠. 뭐 밥 먹고 행복한...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다 갑자기 졸다가 자고 뭐 눈 떴더니 다음날 오후고 뭐 이런 거. 최고죠. 8시 40분, 1시간 40분을 와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어디서도 안 해본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진짜. 하고 가는.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희 뭐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자, 내일 그럼 방송 재밌게 꼭 봐 즐겨봐 주실 거죠? 네, 내일 JTBC에서 하는 드라마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이다. 너무 재밌다.